내가 먼저 돌로 치라. 죄가 없는 너희 먼저. 내가 먼저 돌로 치라. 너보다 더러운 저 여인은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희 죄를 잊기 위해 다른 이를 정죄하며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나. 내가 먼저 돌로 치라. 죄가 없는 너희 먼저. 내가 먼저 돌로 치라.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의 죄악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. 그런데 왜 너희들이 서로 정죄하며 상처를 주는 것이냐? 과연 누가 누구에게 더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니? 돌로 치라.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. 아버지가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그녀를 치라. 죽이거라. 내가 먼저 돌로 치라. 정녕,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냐?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냐? 너희 그 더러운 죄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으며 십자가로 끌고 갈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? 너희는 죄가 없느냐? 너희는 죄가 없느냐? 너희는 죄가 없느냐? 왜 너희는 모르느냐? 왜 너희는 모르느냐? 왜 오늘은 내가 그냥 돌아가겠어. 그렇다고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지만 마시오. 언젠간 반드시 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
당신에게 치를 것이오. 예수, 조금만 기다리시오. 조금만 기다리란 말이오.